아, 지금, 시중에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서, 마스크가, 몇 마스크가 세개 있는데, 몇 마스크를 하루에 한 개씩, 빨아서, 물로,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하고, 또 지금 이거, 마스크 안에, 필터를 네 겹으로 넣어가지고, 필터가 아닙니다. 티슈, 물에 풀어지는 거, 예,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넣고 이거를 하루에 한세번 정도 바꿔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안경에 성에도 안 끼고 아주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이 티슈입니다, 이 티슈. 예, 물에 바로 풀어지는 불을. 이게 최고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마스크 안 사고 요거를 한 4겹으로 해서 이렇게 맡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물티슈입니다. 물티슈. 물티슈를 여러 장을 물에 담궈서 빨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하나 들었어요. 이거는 뭐좀 위생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빠는 거고. 이 소독을 하는 거예요, 소독. 살균 작용을 뜨거운 물로 살균 작용을 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로 살균 작용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뜨거우니까 이걸로 해서 또 살균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 만들려고 하는데 뜨거운 물에 담가서 살균 작용을 합니다. 칫솔도 살균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수돗물로 더 헹궈줍니다. 지금 물티슈를 이렇게 지금 빠는 거예요. 소독하고 빠고 꽉 짜죠. 이렇게 해서 말리는 거죠. 건조를 시킵니다. 이 마스크에 들어갈 재료이기 때문에 마스크 필터링이기 때문에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자, 건조를 시키고 있어요. 푹신푹신합니다. 푹신푹신합니다. 푹신푹신합니다.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물티슈 완전히 말려가지고 살균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푹신푹신하고 따뜻하고 정말 좋습니다. 따뜻하고 정말 좋습니다. 아, 이렇게도 써야지.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자주 교체시키면 되고, 하루에 한세 번씩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를 예방해야 안 되겠습니까? 야, 마스크입니다, 이게. 마스크맨이라고. 완벽하죠? 이게 지금 숨을 쉬는데 아주 지금 따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응급처치를. 궁여 지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화장지인데, 물에 넣으면 바로 그 풀어지는 그 유황킴벌리에서 만든 화장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겹으로 이거를 이렇게 싸서 필터를 하면은 재활용하면서 그 면마스크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겹으로 딱 해서 이 여기다 이 면마스크인데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두번 교체해 가면서 써봤는데 아주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 면마스크만 차고 다니니까 바람이 술술술 들어와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술술 들어오겠죠. 근데 요걸 하니까 바람이 전혀 안 들어와요. 여기서 전혀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안경에 성의가 안 껴요. 이걸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재활용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뭐 마스크 살 방법은 없고, 면 마스크는 몇개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마스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바로 안 들어오고, 그 일회용 마스크 KF 뭐 넘버 있는 거 그것처럼 아주 좋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필터링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 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유한킴벌리에서 나오는 티슈에 티슈 유한킴벌리 티슈 물에 넣으면 흐트러져서 이게 분해돼 버리는 티슈인데, 이걸 넣으니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물티슈도 제가 좀 해봤어요. 물티슈도 해봤는데, 이 물티슈를 하니까,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까칠까칠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스크를 뭐, 어디서 사는데도 모르고,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마스크를 한 3개 가지고 있는데, 계속, 빨아서 일광욕하고, 또, 뜨거운 물로, 소독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해본 결과, 물티슈를 빨아서 하는 것보다, 이 티슈가 제일 좋습니다, 이 티슈. 유황킴벌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 티슈가 좀 구멍이 약간 공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겹으로 하니까 제일 좋습니다. 하루에 이거 두 번만 바꾸면은 거의 완벽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살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라도 해서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만 안에 바꿔주면 됩니다. 네, 이것을 바꿔주면 됩니다. 네 기업으로 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기업. 예. 그리고 또, 저, 물티슈가 좀 비싼 거 있는데, 그, 행주 클리너인가? 예, 그걸로도 해보니까 좀 괜찮아요. 예, 면, 마스크 안쪽에다 필터 효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면 마스크만 하고 다닐 때는, 면 마스크만 하고 다닐 때는, 바람이 술술술술 들어와가지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지 않겠는가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티슈로 해서 필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완벽한 것 같습니다. 지금 뜨끈뜨끈뜨끈합니다. 이게 네 겹이니까 충분합니다. 제가 벗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씨, 안경도 막. 요렇게 하니까, 안경에 성의도 안 끼고,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자주 바꿔주고, 하루 끼고, 마스크도, 교체하니까, 이게 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지. 아, 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감염이 안 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 필터가 정말 좋습니다. 충분히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이 필터를 이걸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넉 장을 딱 누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